답 입장에서 이거는 현재 정 입장에서는 편인 이 정제 그죠? 이거는 정인 정편 정관 법제 편인 직신 정인 이렇게 이제 10천간의 10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갑목일간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 비경과 편재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을목일간은 겁재정제의 성향이 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아까 그 얘기하는 원리를 알겠죠? 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일간마다 요런 십성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일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요렇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십성을 이제 공부하는 단계잖아. 그럼 요거를 들어가서 십성을 먼저 공부를 해보자 이거지. 이 십성은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해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요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고. 갑목이다. 갑은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갑에 이제 비견을 공부하면 되잖아. 이렇게. 응? 십성으로. 응? 비견은 어떤 성향이야? 비견. 비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성격이.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 비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남 이게 있잖아. 그렇지. 비견이니까 어깨를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견하고 겁재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있는데 내 형제가 있어. 응? 내 친구가 있어. 오케이? 그럼 요거는 비견이고 요거는 겁재야. 맞잖아. 그렇게 그런 유형으로 상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뭔가 어렵거나 뭐 할 때 그 형제를 생각하는 비견의 성향하고 그죠? 친구를 생각하는 그게 조금 다를 거 아니야?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지. 비견이 만약에 형제가 좀 사고 쳐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 비견들은. 그러니까 비견들은 의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좀 손해봐도 형제한테 돈 주는 거하고 친구한테 돈 주는 거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비견은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응? 응,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 비견이 많은 사람,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사는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주에 비견 많으면 어릴 때 있잖아. 친구들 엄청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피견이 있으면서 내가 일시에 뭐 관성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제 대장하는 거야. 그 조직 속에 내가 대장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고 의리가 있겠죠. 근데 다 있다고 의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견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처음에 강의할 때 어떻게 해요? 픽업이 많으면 재성을 극하니까 뭐 어떤 책에는 거짓팔자다 이러잖아. 궁합쟁제가 된다 해가지고. 그 이론을 낸 만약에 옛날 사람이 있다면 걔는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애다. 수준이 너무 낮은 애라고 봐도 돼요. 아마 재격이지 않을까. 내가 사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사주에 비견들이 많다는 거는 나의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힘이 돼주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봉사해야 되겠죠. 돈도 좀 써야 되겠죠. 양보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잖아, 사람. 네가 남이냐? 이런 개념이잖아. 픽업들이 그런 개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잘못 풀이돼서 픽업이 많으면 욕심이 많다. 경쟁력이 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경쟁성은 가지고 있지, 픽업이 있다 하면. 아니, 내가 공부하는데 얘도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내가 얘를 이겨야지 하는 것도 되지만, 같이 공부하는 그 학생도 될수 있는 거죠. 사업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는 거야. 단지 그냥 비견겁제는 그 팔자의 재성을, 자기 팔자의 재성을 극하는 성분이니까 이제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비견겁제가 많은 자식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거는 맨날 친구들한테 퍼주고 너 그렇게 살면 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팔자가 되는 거예요. 야물딱지질 못하고 혼자 좀 얕게 좀 살아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비견이 많은 사람, 그러면 비견이 많다는 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좋으셔도 될까? 아니, 보기에 따라 그런 거다. 근데 성격적으로는 맞잖아. 비견이라는 거는 내가 이 비견을 이기거나 아니면 양보하는 사람이야. 그냥 결국 비견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좀 양보하거나 친구를 위하거나 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야, 나쁜 사주야? 그렇지. 근데 비견이 많은데 욕심이 좀 많거나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하려거나 하는 사람은 그건 좋은 사주야, 나쁜 사주야? 그 동시에 있다는 얘기야. 항상 이면적인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비겁이 많으면 이제 통이 커가지고, 이제 뭐, 뭔가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십성적인 어떤 그 능력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비겁만 많으면 그냥, 내가 곧 죽어도,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빨리 벌었다가 그냥 한 방에 까먹고 막, 그런 팔자들이 되는 거야. 지금 십성에서 비견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견은 어떤 거? 의리 같은 거야.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늘 보고 있는 거니까. 비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라는 얘기야, 비견은. 그러니까 갑목이 비견이다 하면 여러분 갑목을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보잖아. 그렇죠? 갑목이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 국민성이야, 감목이. 그럼 그 감목 속에 비견을 한번 들여다봐. 감목이 평도사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올해 유독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많이 따는 거야. 감목 1등 기질이거든, 1등. 비견이 그런 거야. 막 위기가 다가오거나 뭐 그 좀 뭐 옛날로 치면은 IMF라든지 막 이렇게 오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 대한민국이 혼자 있을 때는 1등을 요구하는 거고,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단결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단결력이. 그게 비견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 성향이잖아. 그게 이면적인 심리인 거야. 그러니까 비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치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판단 내릴 수도 있겠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리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비견이라는 게. 감목은 그런 네가 남이냐. 자, 겉심리는 비견 편재의 모습이 감목이다. 그 다음에 을목은 겁재 정재의 모습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아까 비견 강의하다가 또 겁재 강의는 안 했잖아. 겁재하고 비견도 틀려. 그러니까 비견은 내 형제니까 내가 그 비견한테 친절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겁재는 친구니까 내가 적당히 친절해야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일본 놈들 딱 하는 그 기질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겁재 기질이 친절해요. 친절해요. 아유, 엊그저께 이제 우리 아버님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간호사가 굉장히 친절한 거야, 간호사가. 야, 그 응급실 같은 게 친절 안 하는 간호사들이 많거든. 상당히 친절하더라고. 상당히 친절하고, 뭐, 나중에 보니까 이 살짝 일본 냄새가 나는 거야, 국적이.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이게 체질로 돼 있다니까. 굉장히 상대방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정제, 겁제의 기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친절한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친절하니까, 아, 저 사람 좋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오는 거야, 그거. 겁제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을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필요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야. 겁제하고 그러니까 비견이 틀리겠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에? 이제부터 이 심리는 비교는 어떤 성분이고 상을 그려내야 돼. 곧 죽어도 나오고 그리고 비교는 만약에 친구로 친다 하면 동네 친구 같은 개념인 거고 겁재는 고등학교 친구 같은 개념.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아주 잘 아는 친구의 개념이 비견이고, 그냥, 어디 출신해가지고 이제 좀 아는 그런 사회 친구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 친구 대하는 거하고 동네 친구 대하는 게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견은 동네 친구 개념인 거고, 겁재는 사회 친구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렇게 대한다고, 사람을. 동네 친구 대우듯이 대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어. 가족을 그런 글귀가 있더라. 아, 그 영화에 나오더라. 가족을 형제처럼 생각하지 말고 손님처럼 생각해라. 가족을 손님처럼 대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뭐냐면 가족은 비견이잖아. 그 비견이 아니라 겁재처럼 되어라는 얘기야. 가족을. 그러면 매너가 좋아지잖아. 동네 친구들,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편하게
하잖아. 근데 겁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상냥하게 해야 돼. 아니,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민족성이 일본 애들이라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성이 비견 민족성이니까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곰곰이 들어가 보면, 남녀 관계도 비즈니스처럼, 그런 겁제처럼 대하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 기질이 그럴 수가 없잖아. 탁, 뭐, 여자 사귀었다 하면 얘는 내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내 마누라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견은 막 하면서도 의리가 있는 거고, 겁제는 막 하지 않으니까 매너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비견 겁제 있는 사람들은 사람 관계를 잘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견이 많으면 대기업 들어가는 거야. 직장을 들어가도 꼭 사람 많은데 꼬여가지고 들어간다니까.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연월에 많잖아. 남자만 있는데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위치가.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아. 당연한 거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